숙소 생활 대부분 하시나요? 네. 그러면? 1년 내내 숙소 생활을 하지는 않지 않아요?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1년 내내요? 네, 휴가를 받으면 뭐 이제 집을 갔다 오거나 하고. 그러면은 가정 있는 분들도 숙소 생활을? 네. 그 가정이 있고 삼척에 살면 네. 이렇게 운동할 때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쵸? 주는데 아. 살림은 저 도시에서 하고 아. 몸만 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와, 그러면은 네. 전 먹는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누가 보라도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게 다 근육이 먹는 거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뭐 형 근데 여기 근육은 어떻게 키웠어요? 이거 씹으면 돼. 잘근잘근 씹으면 돼. 먼지나 그냥. 막 밀어나. 저에 대한 마음 아닌 거죠. 고무고무 인간처럼 막 밀어나, 그냥. 씹으면 이제 끝나네, 거기. 네, 어제 그 집밥 그랬던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워낙 지금 밥 해주시는 이모. 아, 더 맛있을 수도 있지. 네, 그치. 음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휴가 나가 있으면 오히려. 밥 먹고 싶어서 일찍 들어와요. 아, 진짜. 아, 그 정도로 맛있어. 그 정도? 네, 다 선수들이 너무 맛있어. 와, 언제 저 초대죠? 삼척 최고의 맛집 아니에요, 혹시? 12월 21일 날에 경기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싶다, 거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핸드볼 제가 뭐 자주 보지는 못했고, 사실 또 어떤 올림픽, 이나 어떤 국가 메인 메가 이벤트 때 사실 방송을 좀 해주는 편이잖아요. 실제로는 스포츠 채널을 아예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핸드볼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그렇죠. 시청자분들한테 핸드볼은 이런 스포츠다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네. 이때만 좀 국민적인 좀 사랑을 조금 네, 그렇죠.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핸드볼인들로서 항상 늘 아프게 생각했는데 후원사로 들어오면서 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핸드볼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 매체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는 게임장에 와서 직접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게 예. 그래야 멋있는 플레이도 나오고 또 힘들 때 또 참고 뛸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되는데 핸드볼은 삼박자가 고루같이 삼박자. 던지고 아. 뛰고 달리고 복합운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TV 보는 것보다 직접 네. 와서 보시는 게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꼭 기회가 아, 저는 전 진짜 저 꼭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선수가 생각하는 저는 갈 겁니다. 이 그 핸드볼의 매력은 뭐예요? 스포츠의 뭐 표본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모든 자 스피드 뭐 힘 체력 기술 뭐 센스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 진짜 분석으로도 많이 상대 팀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각 종목에 진짜 필요한 그런 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봐주시면 재밌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보라보라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나오신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꼭 한번 직관을 해서 그 선수들 그 땀 흘리는 모습 응원하면서 한번 꼭 보도록 할 거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요. 먼저 감독님의 신청곡이고요. 따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노래라고. 네. 힘들 때마다 딸이 눈치채고 네네. 아빠 산책하자 네. 하면서 이어폰을 껴주고 듣던 노래입니다. 딸이 몇 살? 지금 24살? 오! 네. 따님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능력자. 네.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딸도 운동해갖고 제가 진짜 네. 시합에 지거나 힘들 때 무슨 운동? 딸은 수영했고요. 아들은 배구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네. 운동 지지반이네요. 그렇구나. 네. 핸드볼을 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신기하다. 따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자주 부른다는 노래 윤도현의 사랑2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만
No!